이제 내 후배가 될 텐데, 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될 텐데,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대인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의지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단 면접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면접관하고 대화를 나눌 때, 편안하게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핑퐁 형식으로 이렇게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렇게 대화가 원활하게 이어져 가려면,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관의 시선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간혹 면접관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막 시선이 이렇게 엉뚱한 데로 돌아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 저렇게 숫기가 없어가지고 과연 고객들을 만나는 일을 할수 있을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PT 면접인데요.